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 봉우리까지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런 노래처럼 고마워요 다이애나 로스. 인간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털끝만큼도 못 봤죠. 우리의 행성은 너무나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서 천년을 더 보내도 여전히 다 못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발견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비상벨을 울렸죠. 지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행성의 가장 깊은 지점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죠. 그곳을 탐사하려는 많은 시도로 인해 새롭고 놀라운 종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을 보상받았죠. 하지만 해양 연구자들이 말하길 바다 생물의 다양성은 이곳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다 밑에 사는 생물의 5% 정도밖에 발견하지 못했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저 아래에 숨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깊은 바다 어딘가에 메갈로돈 상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몇몇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탐험을 갔죠. 챌린저 해연으로요. 이곳의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1,927m 아래 있죠. 거기엔 빛도 없고 엄청 추우며 물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이 짓눌려 버릴 정도죠. 그럼에도 거기에서 뭔가가 발견되었어요. 뭔가 충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이 있죠. 우리가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나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놀라운 일이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곳 대부분은 지구 표면 아래에 있어요. 해저 아래에는 거대한 공인되지 않은 동굴망이 있으며 기구로만 탐험되어 온 광대한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아래에는 아직 지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대한 미로 같은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서양 아래에 거대한 담수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더라도 인간들은 이곳에 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었어요. 제가 챌린저 해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거기 내려갔다고 했죠. 이 심연에 리미팅 팩터라고 불리는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이 용감한 탐험가들 중 한 명이 빅토 베스코보였어요. 그는 혼자서 모험을 했고 이전에 제임스 카메론이 기록했던 가장 깊은 단독 다이빙 기록을 깼어요. 바다 밑 바닥으로 내려가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다녔고 놀라운 사진들을 찍었죠. 하지만 세상 다른 바다 풍경 사진을 한 장 찍으면서도 그는 무언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그건 비닐봉지와 사탕 포장지였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가 느꼈을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이 발견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인간들의 쓰레기는 심지어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구석에서도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밑에 사는 거주자들도 리세스 피넛버러 컵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공유한 거겠죠? 어쨌든 베스코보의 발견은 과학계를 뒤흔들었고 그의 노력을 지지했던 연구원들은 그가 아래에서 발견한 생물들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죠. 이러한 폭로는 걱정만 안겨주네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인간들의 폐기물이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나 해구가 엄청 오염되어 언제 생태계가 파괴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최악은 이미 늦었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바다를 보존하려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중 단 어느 것 하나도 챌린저 해안으로 내려가거나 마리아나 해구만큼 멀리 혹은 깊이 가진 않았죠. 오늘날까지 오염은 바다 밖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지만 최근의 뉴스로 볼 때 문제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자들은 이미 자연이 우리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경종을 울렸고 전 세계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세계 지도에 새로운, 즉 쓰레기 대륙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태평양 딱 한복판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거대한 지역이 있어요.
위에서는 볼 수 없지만 거기 가면 실망스럽게도 너무나 명백해져요. 이곳에 가서 수면에 물을 퍼내면 손에 쓰레기 한 더미가 쌓여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심지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또는 태평양 쓰레기 소용돌이라는 이름까지 있죠. 이 지대는 약 150만 평방킬로미터고 1억 톤의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억 말이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쓰레기들이 바로 바닷속에 있죠. 그 지역의 해양 생물들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요. 바다 생물들과 새들은 쓰레기에 갇히고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쓰레기들을 먹어 인간이 먹을 수 없게 되었죠.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구역의 낚시는 금지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이곳은 1988년에 나타난 이래 놀라운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인간은 폐기물 처리를 줄이지 않았고 이제 쓰레기 지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알려줄 소식이 더 있네요. 네, 저는 오늘 어두운 면에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대부분 어디에 두고 간다고 생각하나요? 육지와 바다 쓰레기장, 심지어 마리아나 해구에도 쓰레기가 있는 걸 봤죠. 하지만 우주는 어떨까요? 네, 우리는 지구 궤도까지 도달해버렸어요. 보다시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죠. 이러한 장치들은 우리를 나머지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다른 많은 유용한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실 대부분은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서 진공 속을 천천히 떠다니죠. 우주로 발사된 로켓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지구로 떨어져 바다에 오염을 가중시키고 나머지는 궤도에 머물러요. 대부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주 쓰레기의 양은 약 7,000톤이라고 하네요. 태평양 쓰레기 더미에 비하면 하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충격적인 점은 매년 2에서 4%씩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5년 안에 이 양은 쉽사리 두 배를 넘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위에 떠있는 파편층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밝은 소식 전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죠? 자, 여기. 전 세계의 생태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발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바다 쓰레기들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물에 가둬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구를 구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전 세계의 정부들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정부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덜 배출하도록 장려하고 그런 방법을 홍보하고 있죠. 낡은 옷은 그냥 버려지는 대신 재활용되죠. 플라스틱 컵과 접시는 자연 물질로 만들어진 생분 해성 물질로 대체되고요. 이것은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강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아요. 사용된 커피로 커피잔을 만드는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찌꺼기조차 유용하게 되었네요. 인간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부주의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고향 행성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으며 환경을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곧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구를 돌볼 수 있기를 바라자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구상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일부러 위험하게 깊이 잠수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괜찮다고요? 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